월남에서 대한뉴스 동서영 특파원의 보도. 주월 한국군 신구사령관 이지임식이 사령부 연병장에서 있었습니다. 3년 7개월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계승하는 최 사령관은 신임사령관 이세호 장군에게 부대기와 휘장을 이양하고 지휘권을 인계했습니다. 최명신 전임사령관은 우리 장병들이 그동안 흘린 피와 땀은 조국의 국위선양과 번영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지하하고 장병들의 근투를 빌었습니다. 이에 신임 이세호 사령관은 최사령관의 지휘통솔 방침을 이어받아 힘과 성의를 다해 소임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